전남 순천시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지역기반 지속가능한 이주민 정책 및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 복지 분야 이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주민에 대한 노동, 결혼, 주거, 복지, 교육 등 전반에 걸친 사회 문화권 보장을 기반으로 지역 기반 이주민 지원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인권, 교육 등 사회 통합에 이르는 지방 정부의 종합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발제에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지자체의 이민정책 활용 방안과 순천 이주민지원센터 마리율리에따 수녀가 우리 지역 이주민 이웃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송경환 상임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이주민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속 직장 운동 경기부에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양궁 선수 남수현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남수현 선수는 순천시 직장 운동 경기부 최초로 올림픽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열며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현 선수는 2005년에 태어나 순천 여고를 졸업하고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양궁 꿈남으로 성장해온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남수현 선수는 오는 7월 26일 개최될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남수현 선수가 무수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장성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3일 장성군 가족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성군 가족센터와 장선 유소년 야구단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티볼 보급을 통해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체력 증진과 문화적 장벽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있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티볼이나 또 야구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런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또, 체력과 인성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제 만들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엄마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보통 아이들이 요새 컴퓨터나 핸드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고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저희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심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다 같이 잘 살펴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한편 업무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은 오늘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호남 방송 차혜미입니다. 사진에는 빛이 중요합니다. 빛이 없다면 사진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다양한 빛이 다양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정경모 사진작가는
빛이 지닌 긍정의 입자가 자연물과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그 생명의 파동에 주목합니다. 모든 자연의 근원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에는 어둠도 필요하지만 작가가 집요하게 빛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우리네 삶을 관통하는 빛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진과 함께하며 자연의 빛을 포착해 고도로 정지하고 사각 프레임에 담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도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은 분명 다릅니다. 사진 역시 똑같은 사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분의 1초의 순간, 6시간 장 노출의 기다림, 1분 전과 10년 전의 시간이 모두 다르고 아침과 저녁, 계절의 빛이 모두 다르기에 사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합니다. 구름 속에서 떠오르는 딴 태양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어둠을 뚫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매서운 파도에 맞서서 또 파도 사진을, 그 에너지를 한번 찾기 위해서. 작가는 사진이 빛과 시간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빛을 포착하려면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의 순간들이 모여 시간이 되고 시간이 겹겹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결국 사진에 순간적으로 투영된 삶과 실제의 삶은 서로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38년간 그 교사, 또 교감, 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뭐 교육연구관 등 교육 현장 및 교육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모습뿐만 아니라 또 일상 속에서 자연과 또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자 제가 바쁜 가운데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작품 활동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빛과 시간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경험과 기억을 풍부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삶의 아름다운 측면을 사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물며 정적인 2차원 평면에 담긴 생명력은 보다 역동적으로 차원의 벽을 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연의 변화, 또 인물의 표정 변화, 또 빛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그러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깊은 집중력과 또 인내심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한 인내의 순간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을 또 제가 아름다움으로 담아내는 그러한 행운을 얻기도 하죠. 빛과 시간은 우리와 세상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빛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고 있는 자연은 곧 우리의 삶이 되며 자연과 삶의 순간들이 쌓여 따뜻한 힘을 발생시키고 그 힘이 모여 세상을 다시 밝은 빛으로 채웁니다. 정경모 작가는 그 빛과 시간을 모으기 위해 오늘도 카메라를 듭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